네, 썬데이 탐 시작합니다. 플레마 FC 시리즈예요. 아날로그 코러스. 핑크핑크한 연핑크의 색상을 가지고 있고요. 오! 이 포장보다는 살짝 더 진한 연핑크 색깔. 야, 컴팩트 모델이라서 진짜 작죠? 예, 계속 큰 것들 보다가 또 오랜만에 작은 컴팩트한 사이즈 보니까 더 작아 보이네요. 유독 레벨, 레이트, 뎁스 세 가지로 되어 있고요. 여기 불 들어오는 거, 그리고 풋스위치, 그리고 아웃풋, 인풋. 네, 되게 깔끔하게 되어 있네요. 이것도 되게 매트하게, 지금 디자인이 매트하게 페인팅이 되어 있어가지고 화장품 느낌이 더 나는 것 같아요. 무게 대볼게요. 150g. 와, 진짜 150g을 진짜 오랜만에 보네요. 진짜 가볍고요. 네, 페달 보드에는 그렇죠, 이런 게 들어가야 되죠. 그러면 사운드 들어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안녕하세요. 썬데이 탐의 송지영입니다. 네, 리뷰도우미 김병호입니다. 네. 네, 오랜만에 굉장히 미니미니한, 네, 귀염둥이 플레마 FC 시리즈가 왔네요. 이게 왜? 미니 시리즈 좀 미니니까 더 작은 것 같아. 왜? 여기가 예. 좀 더 짧아요. 작은 전장이 좀 더 짧았습니다. 플레마 FC 시리즈가 보통 미니 페달로 나오면 좀 더 긴. 네, 조금 이렇게 좀. 네, 좀 긴 애들이 나온 것보다는 짧게 나왔어요. 네. 그래서 좀 더 작아 보이는 게 아니라 진짜 작은 거 맞죠? 네, 작은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사탕처럼 뭔가 좀 그런 느낌이 더 있죠. 장난감 같은. 아, 이거 맛있게 생겼어요, 진짜. 그러니까요. 저희가 조금 아까 우리 지아 양이 사온 호떡을 좀 먹었는데. 제가 호떡을 사왔습니다. 네. 호떡 하나가 1,500원이랍니다. 네. 야, 그렇게 그러니까 밀가루, 기름 뭐 이런 게 오르니까. 그렇죠. 그 식용유 같은 게 더블로 올랐대요. 그러니까 이게 호떡도 또 튀겨내듯이 이렇게 구워야 맛있잖아요. 기름도 많이 들어가고 밀가루도 많이 들어가고. 어쩐지 기름이 별로 안 묻어 있는 거야. 아, 맞다. 원래 호떡이 호떡은 촉촉한데. 그런데 뭔가 호떡보다는 빈대떡 느낌이었잖아요. 맞아. 아끼는 거네. 아, 원래 그래서 컵에다 넣어서 먹잖아요. 네네네네. 기름 묻을까 봐. 근데 나 들고 먹었어, 그냥. 기름 안 묻었어. 그러니까요. 맞아. 뭔가 푸석푸석했어, 저 돈도. 맞아. 그런데도 1,500원을 받고. 참, 내가 이제 깜짝 놀랐습니다. 호떡 얼마예요? 뭘, 버즈비 식기를 사가야지. 1,500원입니다. 왜? 네? 하나예요? 아, 원래 세 개에 1,500원 아니에요? 세 개에 2,000원인가? 와, 진짜. 그래서. 그렇죠. 뭐 어쩔 수가 없었죠, 뭐. 10,000원을 사도 7개. 네, 근데 이 프레마는 당연하지만 안 네. 올랐네요. 안 올랐습니다. 아, 이건 싸다. 얘는 58,000원. 네. 아, 싸다. 야, 진짜 원래 한 7만원대 뭐 이렇게 정가가 있는데 그것도 되게 싼데 네. 기분 좋은 거 20% 할인으로 58,000원. 야, 이건 뭐 네. 호떡 다섯 번만 안 먹으면 바로 구입할 수 있는. 네. 아, 호떡. 겨울에 호떡이 짱인데 말이죠. 네. 네. 그래서 지금 이 외관도 외관인데 저 안에 있는 이 노브들도 굉장히 예쁘게 배열이 되어 있고요. 네, 보시면 레이트랑 레벨 그리고 뎁스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운드를 좀 먼저 들려드릴게요. 듀얼리스트 켰고요. 그리고 팬더에 연결을 해놨습니다. 자, 레이트랑 뎁스랑 다 중간쯤에 놓고 잠깐. 예, 레이트를 좀 올리고 뎁스를 올려야 될 것 같아요. 레이트를 내리고 이 자체에 코러스 레벨을 좀 올리고 뎁스랑 이렇게 풀로 올린 거예요. 어우, 좋다. 이 정도면 되죠, 뭐. 깊으면 뭐예요? 그 못 쓰는 소리예요. 네, 맞아요. 네. 어차피 깊고 역가가 세다고 해서 우리가 그걸 음악에서 진짜로 사용을 뭐, 하고 할 이유가 일이 없으니까. 맞죠. 그 뭐 이렇게 특수 효과상으로 조금씩 쓰면 쓰겠지만. 그렇죠. 이걸 뭐 공연장에서 이걸 훌러 놓고 쓰면은. 그렇죠. 뭐 바보잖아요. 그렇게 쓰면 안 되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뭐 이런 정도로 발림성으로 좀 이렇게. 파운데이션으로 발라놓은 다음에 연주를 하시거나 했을 때 굉장히 잘 묻는. 아, 진짜 좋다. 네, 소리가 잘 묻는. 그리고 네. 지금 이게 아날로그 코러스거든요. 네. 그래서 좀 뭔가 고전적인 아날로그 소리를 좀 더
하려고 뭐 약간의 디튠 느낌의 네, 네. 코러스를 살짝 넣어놨어요. 음가 중에서. 네. 아 이게 디지털이 아니니까 네네네. 더 역가는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디지털은 부호로 바꿔갖고 막 하니까 움직일 수 있는데 이건 고정값이 너무 크니까 그렇죠 네. 딱 이 정도면 막 한 이 정도 넣어놓으면 그냥 아무렇게 놓고 밟아도 돼요 그냥 네. 얘는 진짜 네. 상관없어요. 그냥 일반적인 이 사운드에서 살짝 위상이 올라오면서 코러스가 덧입혀지는 느낌이니까 무슨 솔로로잉을 하거나 좋다. 뭔가 두드러지는 릭 같은 거 연주하실 때 되게 예쁘게 잘 나올 것 같아요. 특히나 모던락이나 아니면 요즘 뭐 요즘에 또 나오는 게 빈티지 레트로? 뭐 시티팝? 레트로 시티팝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데서도 뭐 잽잽이 하면서 네, 그런 데서도 이제 묻는 데도 되게 많으니까 좋다 이거 진짜 너무 예쁘게 했는데. 이게 뭐라 그래? 촉촉하니 좋네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크런치 톤 지금 듀얼리스트 이렇게 하는데 일반적인 크런치 톤에서 조금 더 뭔가 화장시켜 놓은 듯한 느낌. 이렇게. 네. 맞습니다. 게다가 이제 플루마 FC14는요. 뭐 이 FC 시리즈 자체적으로 다 내구성이 굉장히 뛰어나게 금속 쉘알 쉘로 만들어 갖고 금속으로 다 되어 있어가지고 굉장히 내구성이 강하고요. 그리고 여기도 트루바이피스 회로를 갖춘 고전적인 아날로그 크러스입니다. 네. 이거는 배터리를 넣을 수도 없죠? 없어요. 네, 이건 9V로 하고요. 네. 그래서 페달보드 했을 때 되게 컴팩트한 페달보드 사이즈로 만들 수 있게끔 사이즈 자체도 되게 조그맣게 나왔고 그리고 여기에 DC 케이블이 아무리 길게 뻗어도 페달보드 미니 이렇게 나와도 이렇게 크잖아요. 그러면 회로들을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묶어가지고 넣으면 굉장히 정리 깔끔하게 될 수 있게 되어 있죠. 아, 저 좀 어떻게 해야 되는데? 하면 되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뭐 이 정도. 그러면 우리 마샬에서 한번 듀얼리스트 끄고. 와, 이제 마샬 클린톤이? 네. 여기에서 레드락을 좀 걸어볼게요. 네. 그만큼 딱 진짜 70년대 막 이런 좀 뭔가 브라이트한 뭐 코어 뭐라 그러지? 하드락? 네, 참 참 잘 만든 게 이렇게 되면 이 극단적으로 놔도 버릴 톤이 없어요. 그렇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쓰는 거다. 그렇죠. 네. 그리고 레벨하고 이 리피트 지금 거의 풀로 놨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거 다 줄여볼까? 그래도 있어. 그래도 뭐. 이걸로 하다가 이제 펴. 아유. 너무 좋아. 와, 음색 변화 너무 예쁘게 되네요. 예쁘대네요. 그리고 딱 했을 때 지금 화이트 노이즈도 거의 안 뜨고요. 잘 만들어 이 사람들. 그러면 미스터 비가 아까 얘기도 했고 하니까 험버커의 마샬 사운드 좀 들어보면서 자 가볼까요? 우선 레드락 키기 전에 클린톤부터. 너무 좋잖아. 뭐가 이렇게 좋지? 너무 좋아. 이게 사람을 미소를 짓게 만드네요. 자, 레드락 한번 키볼게요. 갑니다.
완전 좋다. 우와. 이거 갈수록 더 좋아지는 것 같아. 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와, 이렇게 회로, 와, 이렇게 진짜 초생 마이크로 이펙터인데. 페달인데. 어, 진짜 와. 이거 너무 갈수록 이제 이렇게 된다니까. 여기 반틈만 해지네. 예, 말 그럴 것 같아요. 이렇게 조그맣게 나가서 튜브 페달이라고 해서 예. 미니 페달이 아니라. 불도 여기 들어올 것 같아. 아. 페달에. 아, 그래서 강화 유리 해가지고 예. 밟아도 안 깨지게 예, 하고 그래갖고 또 이거 들어올 것 튜브 페달. 어, 내가 먼저 만들까? 어, 좋죠. 이 그만큼 하는데 우리 이 55잭이 들어가야 되니까 요걸 약간 넓히고 네모 반듯하게 만들면 될 것 같아요. 아, 정사각형. 정사각형. 저 주사위처럼. 네네네. 네. 그래갖고 주사위 같이 그것도 찍어놔. 1번부터 6번까지. 그래갖고. 그 이펙트 뭐 코러스 다이스 해갖고 팔면 네. 잘 팔릴 것 같아. 어, 내가 이런 아이디어를 막 제공을 하고 있지. 코러스 다이스 원남스. 그 회사 이름은 원남스로 하고 일단 예. 원남스의 코러스 다이스입니다. 이렇게. 네, 그렇지. 우와, 브랜드한테 끝장나네요. 원남스 좋다. 원남스 글로벌한 이름이 나오는데. 그렇죠, 그렇죠. 예. 사람들 다 외국 사람들 바이어들이에요. 아, 원남스. 원남스. 어, 예. 아니, 팬더도 사람 이름이잖아요. 아, 난리겠네. 예. 어, 그렇죠, 팬더, 그렇죠. 어, 레오 팬더. 여기 지금 팬더 있잖아요. 팬더 있어. 사람 이름이에요. 원남스 좋네. 원남스. 네. 예. 안주평 주시죠. 요 핑크색. 네. 핑크색 호떡 드리겠습니다. 아이고. 누구나 좋아하는. 네. 저도 한줄평 드리겠습니다. 마시멜로우의 촉촉함. 어, 좋네요, 진짜. 네네네. 아, 진짜 그, 어떻게 촉촉할까? 희한한 프레임입니다. 정말 희한합니다. 네. 자, 그러면 자 몇 대 몇? 두 점. 8.0. 아하. 전 20% 삭감한 점수. 아, 20. 기분 좋은 점수. 기분 좋은 점수. 네, 80점. 네. 되게 잘 받았어요. 저는 되게 많이 준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왜냐면 이 친구, 그러니까 되게 부담 없이 코러스를 사용할 수 있. 처음 시작하기 위한 아 그렇죠 코러스 뭘 어떻게 돌려도 쓸만한 소리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되게 많이 시도해보고 많이 코러스랑 친해질 수 있는 계기가 얘가 만들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예, 맞습니다. 네, 그렇게 점수를 높게 줬습니다. 네. 네, 오늘 플레마 FC 시리즈 FC14 아날로그 코러스였고요. 네. 아날로그의 진짜 따뜻한 코러스 소리를 잘 들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도 플레마 시리즈가 쭉 이어갈 것 같은데 그때까지 여러분들 몸 건강히 즐거운 한 주 보내세요. 유튜브에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힘이 됩니다. 안녕!